라고 다짐도 하죠. 관리 사무실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. 제가 어제까지 얘기했죠? 아, 까먹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정아예요.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날인 2021년 12월 31일입니다. 최근에 제가 영상 업로드를 한 지도 꽤 됐고 또 올 한 해 마무리를 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 또 이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께도 그렇고 고생 많으셨다고 또 수고하셨다고 그런 마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겸사겸사 키게 된 영상이에요. 2021년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저 또한 그렇고 새해에도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완벽히 뜻대로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기를 지금보다는 덜 아플 수 있기를 지금보다는 덜 다칠 수 있기를 행복이라는 말은 사실 전 너무 거창한 것 같고 그런 너무 거창한 걸 바라지는 않아요. 다만 살면서 내가 무조건 겪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만 아프고 겪을 수 있기를 겪고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기를 바라고 항상 이맘때쯤이 되면은 올 한 해에 대한 이렇게 큰 미련과 아쉬움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늘 후회가 돼요. 내년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혼자 되게 다짐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다음 해 이맘때쯤이면 또 똑같은 후회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. 제가 아무래도 20대에서 30대로 바뀌잖아요. 앞자리가 2에서 3으로 바뀌다 보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지만 받아들이는 그런 삶의 무게가 다르더라고요. 지금까지는 연명하고 버텨왔다라 치면 앞으로는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더 열심히 내 자신에게 조금은 덜 미안하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2022년에는 내 자신을 더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약간의 그런 힘들이 더 생겼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밥도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 가족들도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잠도 잘 주무셨으면 좋겠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. 2021년에는 제가 좀 개인 사정도 있고 또 이전에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원래 같이 일했던 제작진 그 팀이 바뀌었어요. 제가 그런 상황들이 바뀌면서 평소처럼 이렇게 주기적으로 영상 업로드가 조금 힘들었었는데 또 2022년에는 원래대로 열심히 부지런하게 업로드를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. 2022년에 더 오래오래 많이 많이 만나요. 제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 찾아뵈려올게요. 늘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저한테 힘이 돼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저 기다려주셔서 저를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단단하고 강해지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래요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사랑해요.
안녕.